인천 33 월드 체육관입니다. 인천 전자랜드와 성내 SK나이츠의 시즌 1차전 경기 김승현 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쿼터가 마무리가 됐는데 일단은 공수에서 전자랜드가 조금 더 나은 모습을 1쿼터엔 보였습니다. 네, 일단 시작은 전자랜드의 차바이 선수가 지금 석점슛 두 방으로 잘 해줬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정효근 선수의 정말 엄청난 활약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뭐 수비면 수비, 공격이면 공격. 네, 굉장히 잘 해냈습니다. 문영 감독이 이제 팀을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데 앞선 두 시즌 좀 부진하다가 지난 시즌 2위로 마감을 지으면서 결국은 1위 DB를 잡으면서 업셋 우승을 네. 지난해 차지를 했습니다. 정말 헤인즈가 없는데도 우승을 차지했다는 건 정말 국내 선수들의 활약이 그만큼 좋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18년 만에 우승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윌리엄스가 들어왔습니다. 슛을 했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 이제 이 쿼터가 막 시작됐습니다. 23대 10. 강상재 파치가 정면에서 먼 거리 그러나 많이 빗나갔습니다. 아 지금 조금 멀리서 던졌습니다. 그렇죠. 지금 네. 결국 슛을 실패했고요. 16점의 점수 차이. 김민수, 김선형 외곽에서 올라가다 걸렸어요. 파츠가 중간에 끊었습니다. 기디 파츠. 드리블 지금도 네. 자 기디 파츠 선수가 좀 긴장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네. 글쎄요, 이 한국 시즌 KBL에서 오늘 데뷔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본인이 지금 뭔가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쿼터 약 1분 정도 흘렀고요. 김민수, 강상재가 수비를 하고 있고요. 김선영, 수비수가 바뀌었는데 마세, 윌리엄스와 준선 실패. 빠르게 뛵니다. 김낙현으로부터 올라갑니다. 오, 네. 지금 머피 할로웨이 10점째. 자, 머피 할로웨이에 대한 공격력을 유도원 감독이 참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김선영이 열렸으면 들어가지 않았고 반칙이 지적됩니다. 김민수의 파울. 네. 자 오늘 SK의 외곽이 지금 전혀 말을 듣지 않고 있죠. 네. 그러면 상당히 답답한 경기를 지금 서울 네. SK가 가져가고 있어요. 어우 지금은 두 사람 사이인데 빠져나온 운동 능력 보세요. 이 부분을 지금 유동 감독이 기대하고 있는 아,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일단은 지금 25대 10. 파츠가 스크린 받아서 그러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현석이 바짝 수비를 하고 있고요. 할로웨이 직접 정면에서 슛은 실패. 다시 쳐내는데 바세시 잡아냅니다. SK 안쪽 김민수 살려냅니다. 멀리 그러나 공 뺏겼습니다. 3대1 상황. 강상진 첫 득점. 다시 격전 시간. 이번에도 서울 SK나이츠 문경은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전자랜드는 오늘 뭐 공수에서 워낙에 지금 잘 풀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SK는 지금 뭐 외곽 슛도 전혀 말을 안 듣고요. 지금 골밑 플레이도 지금 거의 안 나오고 있고 네. 계속 외곽에서 겉도는 모습만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득점이 잘 안 됩니까? 네. 좀 전체적으로는 답답한 경기를 가져가고 있는 SK입니다. 장애인 아나운서. 파츠와 할로웨이 과연 어떤 선수일까요? 먼저 파츠 선수 쉽게 말해서 슛 도사라고 하던데요. 팀의 주전 가드인 박찬희 선수의 호흡이 상당히 좋다고 하고요. 특유의 간결한 플레이 특히나 공이 없을 때 코트 위의 움직임이 상당히 훌륭한 선수다라는 평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할로웨이 선수는 비시즌 기간 15kg을 감량할 정도로 의지의 사나이라고 하는데요. 본인이 여러 리그를 오가면서 조금은 안일한 플레이를 했던 것 같다 라면서 코칭 스태프와 상담 이후에 스스로 15kg을 감량하는 의지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인천 전자랜드의 오랜 통역관인 변영재 통역관은 자신이 봐왔던 8, 9년 동안의 어떤 외국인 선수들보다도 이 두 선수가 인성이면 인성, 열정이면 열정 정말 부족한 부분이 하나도 없다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과연 이 두 선수가 팀의 어떤 활력소가 될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명의 선수, 이 전자랜드가 과연 이제 챔피언으로 가기 위한 기대를 하는 두 선수인데요. 기리 파츠, 테네디
그 미들테네시대를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문 3점 슈터고 대학 2학년 때 성공률 50%, 전미 랭킹 네. 3위였고요. 대학 통산 성공률도 거의 42%. 올 시즌은 NBA 그 토론토 썸머리그를 뛰었습니다. 네, 뭐 두 개 던지면은 꼭 하나는 성공을 했다는 얘긴데요. 그렇습니다. 엄청난 성공률입니다. 아직은 지금 득점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게리 파츠인데 성실한 플레이에 이미 유동 감독이 내려오가 된 것 같습니다. 윌리엄스가 올라갑니다만 수비에 막힙니다. 직접 치고 나갑니다. 올라갑니다. 슛 실패. 전자랜드 슛도 불발됐고 선수들이 빠르게 백코트를 합니다. 바셋. 짧았습니다. 점수율 대단합니다. 미리 파츠. 지금 SK의 공격이 지금 뭐 어딘지 모르게 지금 서두르는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네. 17점의 점수차 뒤지고 있는 디펜딩 챔피언이고요. 김낙현 올라갑니다. 아 좋아요. 네. 김낙현 프로 2년째를 맡고 있는 선수입니다. 29-10까지. 자 전반 지금 13분 정도 흘렀는데 아직 10점밖에 점수를 못 놓고 있는 네. SK예요. 김민수, 윌리엄스 중거리 슛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19점 차. 깨끗합니다. 강상재. 자 전자랜드의 이 공수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그만큼 지금 유동 감독이 많은 준비를 한 것 네, 같죠. 그렇죠. 야투 네. 성공률도 지금 상당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31-10. 마세시 외곽으로 이현석 속점. 아, 네. 오래간만에 속점이 터집니다. 정말 안 풀렸던 그 SK의 공격을 이현석 선수가 속점으로 뚫어줬습니다. 31-13이 되었습니다. 김낙현이 파고들다가 다시 눈보였는데 공을 끝까지 몸 날려서 살려내는 할로웨이. 네. 박시 좁은 공간 리버스 레이어. 아, 좋아요. 강상재가 득점합니다. 자 바로 이 안 보이는 곳에서 이 머피 할로웨이 선수의 이 허슬 플레이가 또 빛을 발했습니다. 어느새 이제 3점 차가 됐어요. 지금도 턴오버 공격권을 넘겨주는 SK. 빠른 패스 김낙현. 네. 미리 파치의 날카로운 패스였습니다. 네. 일단 시야도 굉장히 넓은 선수이면 확실합니다. 아직 본인 득점은 없지만 네. 좋은 모습을 보이고 네, 그렇죠. 있어요. 본인이 득점을 하지 못하더라도 네. 이렇게 동료들을 살려주다 보면 언젠간 자신의 그 타이밍이 오게 돼 있습니다. 이현석이 싸우다가 빼주었고 바깥에서 변기훈 안 들어갑니다. 리바운드 다툼. 아, 공격권 넘어갑니다. 네. 전자랜드 자 이렇게 답답한 공격이 되니까 문경훈 선수 감독이 지금 선수들 교체해 가는데요. 자 지금 뭐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좀 잦은 선수 교체가 지금 있었습니다. 할로웨이가 적극적으로 네. 공을 빼내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파츠가 강상재에게. 조금 더 답답해하는 표정인 거죠. 자, 정말 어제랑 분위기가 확연하게 틀립니다. 지금 SK는. 그렇습니다. 네. 35-13. 22점 점차가 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속점 들어가지 않았고 강상재 공격 리바운드 안쪽에서 할로웨이가 뜹니다. 반칙. 제공은 13번 강상재의 반칙. 골 밑에서 적극적으로 네, 지금 리바운드 선수가 리바운드 참여를 굉장히 잘해줬죠. 그렇죠. 네. 끝까지 싸웠던 골밑. 격전기입니다. 골밑은. 35-13. 22점을 뒤지고 있는 서울 SK. 안영준이 공 놓쳤습니다만 다시 뒤에서 살려냈고 바셋 안 들어갑니다. 할로웨이 직접 리바운드 후에 뜁니다. 코너 연결 안쪽으로 다시 한번 덩크. 머피 할로웨이. 자 할로웨이 선수가 기동력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37-13까지 오늘 경기 시작 후에 가장 많은 점수차까지 벌어졌습니다. 마셋
이현석이 안쪽 아치에서 흩어내린 김상규. 네. 완전히 굿팁했습니다 김상규 선수. 공수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20점 넘게 24득점을 앞서가고 있는 인천전자랜드. 이제 전반 종료까지 3분 30초. 와이동. 아, 네. 리바운드까지 따냈어요. 아주 작은 김낙현 선수가. 아직은 파츠는 터지지 않았고요. 네. 공격권 계속해서 전자랜드. 자, 오늘 SK는 뭘 해도 안 됩니다, 지금. 자, 골 밑에 4명의 선수가 리바운드를 참가를 했는데 놓쳤어요, 근데. 네. 아, 지금은 김낙현의 네. 날카로운 패스가 있었고요. 주고 다시 받는. 좋은 수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공격까지. 37-13 다시 한번 석점. 아. 이번엔 길어요. 파츠가 아직 네.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지금 기디 파츠 선수가 욕심을 내는 건 아닙니다. 네. 하지만 슛 찬스가 나는데 네, 본인이 또 유도훈 감독한테 자기가 잘못했다고 지금 또 시인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 계속 던져봐야 됩니다. 아, 이렇게. 네. 네. 첫 슛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김선영이 다시 돌아와 있는데 공격이 잘 되지 않는 SK 직접 던집니다. 짧았고 안영준이 리바운드 아툼. 반칙이 지적됩니다. 비리파체 반칙. 아, 네. 지금 문경훈 감독이 지금 고개를 절레절레 짚고 있죠. 그렇습니다. 문경훈 감독은 일단은 지금 경기가 뜻대로 풀린다는 표정이고요. 나셋 직접 떠서 두 점을 올려놓는 오드리움 바셋. 자, 지금 너무 이렇게 개인기 위주의 플레이를 하다 보면 다른 네 명의 선수가 다 죽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 작전 시간이 요청이 되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공격이 매끄럽지 못한 서울 SK의 모습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SK는 이제 2연패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그 목표도 사실 이제 그 함께 정상을 향한 새로운 고침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SK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머피 할로웨이 고교 졸업반 시절에 이제 전미 랭킹 8위까지 올랐었고요.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출신인데 파워포드에서는 전체 1위였고 이탈리아, 프랑스, 이스라엘, 필리핀 리그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네. 자, 비록 지금 첫 경기지만 네. 경기하는 그 스타일을 보면 왠지 키는 굉장히 크지만 네. 영리하게 농구를 알고 하는 선수 같아 보이죠?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적극적이고요. 네. 오늘 장애인 아나운서의 리포팅도 있었습니다만 할로웨이, 파츠 네. 상당히 좀 팀 플레이를 신경을 쓰는 표정인 것 같아요. 일단 전자랜드는 국내 선수들의 그 포지션별로 굉장히 좋은 지금 조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좋은 외국인 선수만 이렇게 잘 조합이 된다면 충분히 우승권까지 노려볼 수 있는 팀입니다. 그렇죠. 네. 사실 유도훈 감독이 이끄는 전자랜드는 아홉 시즌 중에 일곱 시즌 포스트 시즌을 갔습니다만 가장 높게 올라갔던 것이 4강 플레이오프였고요. 네, 그렇죠. 한 번도 챔피언 결정까지 네. 올라간 적은 없습니다. 올 시즌 지금 상당히 기대가 되는 시즌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 재작년 모두 6위를 했고요. 지난해는 6강 플레이오프에서 KCC에게 결국은 2승 3패로 탈락을 했습니다. 네. 올해는 과연 어떨지 올 시즌 개막전을 이곳 인천 삼산 월드체육관에서 갖고 있습니다. 37-25 37-15입니다. 정정하죠. 전반 종료까지는 이제 3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김낙현, 강상재, 김상규. 자, SK가 자랑하는 3-2 드랍존입니다. 네. 이 수비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자, 이 3-2 드랍존은 안영준 선수가 이제 탑 포지션에 서서 골밑까지 직접 이제 더블팀까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움직임이 있는 수비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안영준 선수가 탑에 있다가 이제 포스트에 볼이 들어가니까 깊숙하게 이제 더블팀을 들어가게 되죠. 그렇군요. 김낙현 손질을 계속하는 안영준. 공 빠져나왔고 김상규가 돌파 시도할 때 반칙을 얻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드랍존 그 수비의
그 강점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이 포워드 부분에 이제 신장이 좋은 선수들이 많으면 이 수비가 가능합니다. 예전에 에런 헤인즈 선수가 이 탑 포지션에서 이 헬프 디펜스 가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잖아요. 그렇군요. 지금은 타치가 받자마자 야수는 다 실패. 지금은 뒤쪽에 보드의 클락을 시계를 맞고 들어왔기 때문에 공격권이 넘어갑니다. 네, 지금 기디파츠 선수가 지금 석점 슛을 한 다섯 번 정도 시도한 것 같은데 아직 네,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아직 무득점입니다. 쉬는 네. 시간은 꽤 많은데요. 좀 다급해 보이기도 해요. 적극적인 수비 김낙현, 김선영과 공수 대결을 합니다. 스크린 받아서 최부경 두 사람 사이 세 사람을 뚫고 슛은 불발. 그러나 할로웨이에 손 맞고 나가면서 계속 SK볼입니다. 이 쿼터 2분 8초가 남아있고요. 어제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서울 SK. 안영구 코너에서 봤습니다. 김선영 흔들고 올라갑니다. 네. 김선영 이제는 20점 차. 이제는 전반 종료까지 2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돌아서면서 강창재 리바운드는 윌리엄스가 따내는 SK. 바셋의 모습 스크린 받아서 2점. 좋아요. 네. 자, 백빈 선수 이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자, 바셋 선수는 오리온에 있었던 그 시절보다 SK로 오니까 슈팅력이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2016, 2017 시즌 오리온스에서 뛰었었는데 확실히 문경 감독이 슈터 출신이다 보니까 네, 슛에 대해서 좀 많이 조언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밀고 들어가는데 걸렸습니다. 최부경이 따냈고 김선영. 자, 1쿼터 전반 마지막에 반전을 기대하는 SK입니다. 슛도 안 들어갔습니다. 아쉬워하는 김선영. 이제는 1분 정도가 남아있는 전반전. 김낙현 반칙쪽으로 코너에서 석점. 지금도 에어볼. 네. 마치 패스처럼 네. 골 밑에서 강상재가 마무리 됐습니다. 자, 이게 어시스트 기록으로 올라갈까요? 글쎄요, 좀 다급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파치가 이제는 1분 안쪽으로 시간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부경, 바셋, 김선영, 윌리엄스, 그리고 안영주, SK 다시 한번 튀입니다. 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지금. 그래서 답답한 공격을 가져갑니다. 자, 지금 나중에 전반전 끝나고 이 기록지를 봐야 알겠지만 지금 경기에 지금 지고 이기고의 차이는 리바운드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전자랜드는 이 공격이나 뭐 수비할 때 리바운드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요. 김낙현의 슛 들어가지 않았고 샷클락 꺼졌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공격을 펼치는 서울 SK. 바셋 파고들면서 반칙 유도. 1.5초가 남은 상황에서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자, 지금 SK는 뭐 윌리엄스 선수도 지금 무득점이고요. 그러니까요. 김선영, 바셋 이 두 선수 외에는 이렇다 할 지금 득점원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작전 시간을 전반 마지막 작전 시간을 지금 유동 감독이 요청을 했습니다. 자, 10점 차까지 벌어져 있어요. 1.5초가 남았는데 자, 이 유동 감독이 또 1.5초에 또 어떤 그 마술을 펼칠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1.5초에 어떤 공격이 가능할까요? 글쎄요. 원패스 이후에 슈팅까지는 가능한 시간이죠. 유동 감독의 젊었을 때 모습이에요. 예. 현재 시절. 여우였습니다. 맞아요. 사실은 유동 감독이 참 좋은 기량을 선보였습니다만 우승과는 경험이 그다지 많지 않았죠. 네. 거의 뭐 선수 말년에 SK 그러니까 현대 마지막 시절에 우승을 했던 것이 네. 마지막 우승이었고. 자, 유동훈 감독하고 제가 제 대학 시절 때 제가 연습 게임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때 정말 얄미울 정도로 그렇죠. 저도 되게 그 노련하다고 하면 노련한데 정말 제 머리 꼭대기 위에 있었습니다.
지금 뭐 감독으로서도 사실 가장 좀 어려운 그 상황을 처해 있는 그런 팀을 지금 꾸준히 벌써 10시즌을 네, 그렇죠. 맡고 있는 유도훈 감독 아닙니까? 꾸준하게 팀을 6강 이상으로 계속 끌어올려놨죠. 그렇습니다. 네. 과연 이제 마지막 희망인 마지막 소원인 챔프전 우승까지 갈 수 있을지 일단은 뭐 챔프전 진출도 기본적으로 가장 뭐 쉽게 가져갈 수 있는 목표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죠. 이 39대 19의 스코어에서 바셋이 자유투를 얻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5초 오드린 바셋이 자유투 1구를 성공을 합니다. 김민수도 윌리엄스도 전반에 무릎죠. 자유투 두 개 모두 성공을 했고요. 이제 1.5초 시간 마지막 긴 게 박찬희. 네. 결국 전반전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일단 정말 SK는 지금 총체적 난국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과연 이 점수차를 후반전에 어떻게 따라붙을지도 궁금해요. 글쎄요. 뭐 문경은 감독만의 또 특별한 또 전술이 있겠죠. 네. 자 과연 하프타임 동안 어떤 준비를 하고 문경은 감독이 후반전을 맡게 될지 잠시 후에 후반전 경기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인천 삼산 월드체육관입니다.